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상당히 혼란한 날이었죠? 저도 상당히 혼란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오늘 영상을 어떤 거를 만들지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단 혼란한 게 무슨 주식 시장 때문에 혼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세가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미국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적이 진짜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러 각도로 뉴스와 신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뉴스 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침에 장은 시작해서 나름대로 회복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가장 큰 미국의 이슈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아직 마무리는 되진 않았는데 뭐 말로는 민주당이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숫자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서 지금 신중하게 개표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 때문에 아침에 장이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좀 샤크를 받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지수들이 비슷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쭉 끌고 올라가면서 회복세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조인트 컨그레스 미팅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을 최종으로 확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캐피털에 난임을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컨그레스 미팅은 중단이 되고 회복했던 나스닥은 하락으로 많이 떨어지고 다우와 S&P 500은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죠. 장의 흐름이 큰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이제 블루 웨이브라는 그런 거가 현실로 가까이 왔는지 오늘 빅테크들이 좀 고전을 하는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에너지 쪽이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우랑 S&P가 많이 오늘 상승했던 것 같고요. 퓨처를 보면은 다시 다 회복을 했어요. 다 회복을 하고 뭐 내일 아침까지 가봐야 하긴 하겠지만 이런 퓨처 인덱스들이 플러스로 되어 가고 제가 장 후에 걱정했던 정치적인 혼란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패닉 셀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패닉 셀링이 보이는 거는 이제 나스닥에 있는 테크주들 그런 종목들은 갈팡질팡해서 조금 패닉 셀링이 있었던 것 같고 다우라든지 S&P 500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세가 오늘 장 마감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의 큰 이슈는 이제 이게 될것 같아요. 지금 컨그레스 미팅이 재개가 됐다 그러거든요. 지금 밤에 재개가 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이 확실히 어떻게 될지 나오겠죠. 지금 보면 펜스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펜스가 솔직히 그 키를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 거의 이제 트럼프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팩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이런 결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 퓨처들이 다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마켓에서의 걱정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마켓이 떨어지더라도 패닉 셀링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투자금이 있으시면은 정말 좋은 종목인데 패닉 셀링 때문에 떨어졌던 거,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혼돈이 조금 지속된다면은 오히려 저희 주식시장에는 훨씬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조정장이 지금 예측으로서는 한 1월 말쯤 올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는 한 2월 중순쯤부터 이렇게 약간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 시기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을 정말 밑에부터 시작해서 쭉 상승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의 어떤 입장은 이 주식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수익 실현들을 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장기 투자용과 그다음에 중단기 투자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단기 투자용은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총액의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현금을 유연성 있게 중단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수익 실현을 많이 해서 캐시볼이량을 20%에서 30% 사이로 어카운트마다 다르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뭐 그거 가지고 당장 내일 어떻게 할고 그럴 건 아니고요. 정세 때문에 우리 마켓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어차피 준비할 거 조금 일찍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내일의 가장 주요한 점은
이 마켓의 기대를 다시 흔드는 그런 모습만 안 보이면 될것 같아요.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에 대한 확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고요. 그 이슈가 아마 지금 워싱턴 DC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데모보다는 더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어떻게 해결될지, 얼마나 이 워싱턴 DC에서 지속될지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인데도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만으로 봤을 때는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건지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 만큼 주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렇게 전반적인 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오늘 막판에 떨어진 그런 종목들 다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천천히 우리가 기다려보죠. 주식시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정상적인 그런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알람 설정과 좋은 댓글이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